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이 시간은 우선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의 인터뷰로 꾸밉니다. 최근 어떤 교회 차량이 주진우 기자 가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을 가장 깊숙이 취재해왔지요. 이런 가운데 박지만의 비서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비연사에 가까운 사건은 충분한 부검이 필요한데 보름 정도는 수사해야 하는데 경찰은 이틀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잠시 후 들려드릴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최순실이 최근 자신과 소원해진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너 그러다 죽는다 라고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노승일 부장은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만나볼까요? 주진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차량 돌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인도로 지나가는데 그냥 차량이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돌진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바로 옆에 몇십 센치 옆을 들이받아서 그랬던 사건입니다. 아, 그 저기 가해자는 누군지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까? 도주한 건 아니었고요. 도주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 그 차를 가지고 어디 갔는데 예. 바로 차 주인은 없어져가지고요. 예. 도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그 당시에 왔었고요. 근데 예. 그 다음날 파악해보니까 사고 처리는 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어이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가해자들이 세트 플레이를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고요. 예, 예.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믿겨지지 않고요. 예. 아, 주 기자님, 그 지금 최근에 박지만 비서의 사망 사건, 경찰은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 기자님은 믿으십니까? 뭐 경찰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니 일단은 사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좀 더 좀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좀 특별한 독성이 있는 약품을 썼다든지 그럴 경우 부검을 해도 바로 그 육안으로 잡히지 않고요. 예. 정밀검사에 정밀부검에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번 사건에 조금 신중을 기하고 좀 수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촌 살인 사건 때 경찰이 서둘러서 수사를 하나도 못하고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덮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거고 지금도 그 비판과 비난은 경찰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명백하게 이상한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아니 박지만 씨는 어떤 입장인지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박지만 씨는 어떤 입장인지는 잘 모르고요. 일단 장례식을 잘 치르게 돕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부검을 하고 보름이 안 지났는데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아예 못 박아서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그 심근경색으로 지금 사인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은 글쎄요. 박근혜 씨가 우선은 실각한 상태고 최순실은 감옥에 가 있고 뭐 박지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면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 또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렇게 믿어봅니다. 근데 지금도 좀 섣부르고 너무 빠른 판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를 하고 누가 아니면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 정황을 좀 따져보고 예.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만 사건이 나면 예. 무조건 바로 발표해서 그 닫아버리려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자, 돌아가신 분 이 주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오촌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자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오촌 살인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분입니까? 주 모 씨는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서도 굉장히 그 핵심부에 있었고요. 돌아가신 좌종철 씨의 근접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기 박지만 씨의 수행과 비서 역할을 하는 그 가장 핵심 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인물,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 그리고 청도 그 납치 사건의 가해자라고 했던 정용희 씨, 예. 핵심 당사자인 정용희 씨가 박지만 씨를 떠나면서 예. 박지만 씨 주변에 그 사람이 없었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오촌 살인 사건 맥락 진실을 알고 있을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예, 이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진실을 찾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 겁니까? 오촌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예. 경찰이 수사를 안 했고요. 언론도 예. 보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뭐 오촌 살인 사건을 보도했다가 예. 사실관계 그리고 재판 기록 경찰 기록만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예. 그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무척 고생하셨죠.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예.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오촌 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살인 사건이 다뤄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재조명되고 재수사돼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설득력을 얻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예. 특검에서도 이를 조사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찰나에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죠. 예. 이 주모 씨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 오촌 살인 사건에서 살해를 당했던 박용철 씨도 그 전에 있었던 유경재단 폭력 그리고 청도 신동욱 씨 납치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신경 변화를 일으켜서 재판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던 핵심 당사자였습니다. 예. 그분은 재판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뭐 단언하긴 힘듭니다만은 지금 최순실 쪽과 이 주모 씨 사망 사건은 무관하다고 보아도 됩니까? 그건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좀 지워가면서 누가 무관한지 좀 알아봤으면 했는데 이게 쉽진 않은 일이군요. 예.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만약에 그 이렇게 위해를 가했다면은 가했을까? 이게 사실은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인데 뭐 오촌 살인 사건에서 가장 큰 이익을 봤던 사람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이죠. 박지만 씨를 비롯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지만 씨는 그 이득을 볼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좀 멀지요. 저도 오촌 살인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박지만 씨 주변 사람들이어서 예. 박지만 씨 주변에서 움직였는 줄 알았는데 예. 점점 실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박지만 씨보다는 다른 세력, 박근혜 최순실 씨 쪽에서 가깝다는 내용을 하나씩 조금씩 접하고 있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글쎄요. 뭐 주 기자님이 굉장히 신중하시니까 제가 너무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 어떻게 박근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석연치 않은 살인사건이 빈번합니까? 그 주변은 많이 죽습니다. 박용철 씨한테. 예. 박용철 씨가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자 거기서 한마디 했답니다. 예. 그러다 너 죽는다고. 아. 제가 그 오촌 살인 사건을 취재할 때 한마디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너 죽는다. 어허. 노승일 씨라고. 예예예. 예, 예. K스포츠 재단에서 예.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청문회에서도 아주 두각을 드러낸 분이죠. 예. 네, 그 사람이 그 최순실한테 버려졌다가 그러면 제가 가만 안 있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최순실이 불러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다 너 죽어. 최순실이 노승일 부장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까? 네. 그래도 당신 죽어.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무서운 사람이야. 최순실이. 예. 아니 노승일 씨는 그 이후로 어떻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노승일 씨 주변에
미행과 감시의 흔적이 좀 계속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승희 씨나 고영태 씨하고 통화하면 무사했냐고 이게 첫마디 인사입니다. 고영태 씨도 그런다면서요? 네. 아까 전에도 통화했을 때 고영태 전마디가 무사하세요? 이겼습니다. 주 기자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최순실 감옥에 갔고 박근혜 그야말로 날개가 꺾였고 이 둘과 무관하게 지금 작동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둘이 여전히 힘이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날개가 다 꺾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치소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예. 보이고 있는 최순실과 박근혜 행태를 보면 자기들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순실과 박근혜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임명하고 그들이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그 이 땅의 권력을 아직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쉽게 그렇게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이야말로 저, 이거, 몸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총수는 저한테 지금 위협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이혼을 권유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또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친한 가수 이승환 형은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제 신변을 걱정하면서 울었었죠. 힐링 캠프에서 예. 물론 통편지 당했지만 예. 뭐 그런데. 간혹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시기가 오거나 중요한 때가 되면 협박을 한다든지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진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